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. 자, 우리 오늘 노아이디어 두 번째 사연 같이 들어봐요. 이거지. 안녕하세요. 2000년 6월 용띠 요 저희 어머니는 1972년 4월에 양력으로 GT입니다. 저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도 하고 연애 끊을까 싶기도 하고 내 엄마가 자꾸 술 먹고 폭언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게 속상해서 혹시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 보내요. 감사합니다. 2000년생이면 이제 21살이야. 참 어린 나이에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친구가 조금 엄마에 대한 어떤 한이 좀 잘못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 또 두려움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엄마의 그런 사항들을 대부분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하잖아. 근데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우울감에 그동안의 어떤 찌든 때인데 좋지 않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거는 엄마가 술을 먹고 사람들과 좀 좋지 않은 기억들을 지난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고 보편적으로 선생님도 이런 거를 좀 당해봤어. 옛날에 선생님도 학창시절 때 이런 두려움에 내가 어떤 사회성이나 친구관계나 공부를 할 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력이라든가 의기소침해지지 우리 친구가. 근데 엄마하고 이런 사안들을 본인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. 근데 엄마가 좀 지난해 이제 선생님 봤을 때 엄마 임자생이면 49이거든. 근데 엄마 운으로 봤을 때 지금 일도 좀 잘 안 풀릴 것 같고 9수에 엄마가 조금 고비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년부터 그런다 보니까 딸인 큰딸 같아 내가 봤을 땐 네가 근데 큰딸 같은데 그 큰딸한테 모든 거를 좀 힘든 거를 딸한테 술 먹고 주정뱅이처럼 엄마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엄마의 이런 것들을 딸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조금 가야 되고 거기에 침울해지면 우리 친구도 조금 엄마에 대한 이 아픔에 좀 부모에 대한 이 적대심에 본인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엄마가 이거는 스스로가 고쳐야 되지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어. 근데 엄마가 술을 먹고 술의 힘으로 어떤 자기의 넋두리 좋게 표현하면 넋두리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또라이 짓을 하는 거야. 근데 이거를 본인이 계속 끌고 갈자니 버겁고 또 본인이 엄마이기 때문에 물건 같으면 버리지 않니? 근데 물건이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건데 이거는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없다라고 보고 나중에 이 좀 뭐 인천관이 있다든가 어른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엄마가 어떤 특정한 뭐 진짜 뭐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 친구가 좀 선생님한테 와서 정말 빙의 치료를 한다든가 어디 알코올 중독 뭐 진짜 그런 데다가 좀 병원 같은 데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.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일상생활에 지난해 뭐 엄마 과거형으로 좀 안 좋았던 거를 술로 의지를 하고 또 이 집안에 이렇게 술을 자주 먹었던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이 엄마의 그런 태생이지 근성이지 술을 자주 먹고 술 기운에 딸한테 폭언을 하고 딸한테 주정뱅이처럼 하는 것 같으니까
힘들면 선생님을 찾아오고 전화를 좀 줘. 그리고 네가 지금 이거를 억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, 뭐 엄마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이러려면 네가 일상생활을 못해. 너의 생활이, 너의 20대의 생활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거를 내려놓고 어른들하고 의논을 해야 네가 이 생활의 어떤 방식을 알 것 같으니까 힘을 내라는 거. 그리고 네가 정이나 힘들 때 선생님한테 코로 주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기억해서 또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 노력해 볼게. 엄마가 지난 삶의 어떤 그런 것 같아. 자기의 생활에 그 찌든 때를 자식한테 잘못 표현하는 건데 이 엄마는 조금 본인이 고쳐야 될 생활 습관이라고 나는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될 나이고 또 직장인이면 사회의 첫걸음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어서 밖에 가서 이렇게 좀 밝은 거를 못할 거라고 보거든.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.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네 인생도 중요한 거니까 알았지?